그럼 제가 다음 곡 쳐봐도 돼요? 네. 네. 다음 곡도 한번.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시작처럼. 하나, 둘, 셋. 오. 여기. 하나, 둘, 셋. 오, 여기. 이거 이렇게 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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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전민 코치님과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뭔가요, 코치님? 오늘은 이제 서비스를 넣고 왼쪽 공이 왔을 때 처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서브 방향이 어디죠? 리시브 방향이?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넣어서 잡고 왼쪽 편에 왔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서비스를 넣고 네. 잡고 왼쪽에 있는 공을 포핸드로 잡으려고 하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뒤에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비스를 받는 순간 분명히 드라이브를 걸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공이 떠오는 게 아니어서 무리하게 이렇게 잡아버리면 떠버려요. 그래서 항상 넣고 바로 백으로 끊는 거. 이 서브 넣고 두 발 딱 잡아주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코치님? 서비스를 넣고 그냥 안 네. 잡아버리면은 네. 차고 나가는 게 아마 느려져요. 근데 카메라를 벗어나시면. 아, 네. 아, 방송인이세요, 거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기 현장에 그대로 가죠. 이런 것도 신경 다 쓰시나 봐요, 이제 방송하시면. 아닙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두 발 잡아주는 게. 서비스를 넣고 나서 네. 스텝이 있어요. 넣고 잡고 반대편에 있는 공은 두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로만 나가는 거. 나간다. 네. 이 타고 할 때 이 방법은 어떻게 타고 해야 될까요? 이걸 푸시로 해야 레슨 할 때 보면은 서비스를 네. 넣고 잡았잖아요. 네. 근데 푸싱이 네. 드라이브가 생각보다 빠르고 낮게 와요. 네. 그래서 몸이 앞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팔이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비스 넣고 잡았으면은 공이 빠르고 낮게 오니까 옆으로 나가야 돼. 공에 맞춰서 옆으로 끊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에서 끝내는 걸. 아, 이것도 그럼 짧게 스윙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첫 번째 걸고 네. 이거는 그냥 네. 빠르게 오는 공을 공격으로 전환해주기 위해서 그냥 끊어주고 두 번째 공에서 끝내려고 해야 돼. 여기서 무리하게 세게 밀어도 어차피 공이 세기 때문에 밀리거나 아니면 공이 떠요. 그럼 이걸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한 빌드업이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코치님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면서 네. 설명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실게요. 네. 자, 항상 서비스 넣고 나서 무리하게 잡지 말고 백으로. 아, 무리하게 안 하고 딱. 네. 그럼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네. 공이 떴을 때. 하나, 둘. 아, 근데 이거는 눌러서 거의 대부분 네. 그냥 80%를 백으로 친다 생각해. 아. 넣고 무리하게 잡으면 허리도 아프시니까. 아. 그리고 서비스 받는 사람도. 쭉 밀어야 돼. 쭉 밀어서. 아. 게임처럼. 아. 이거는 분명히 다 네. 게임 때는 지금 아까는 살살 줬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가는데 게임 때 네. 누가 이렇게 부붕 안 쳐주는. 지금처럼 빠른 공을 이렇게 백으로 쳐야 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여기서 만약에 스윙이 커져 버리면은 네. 밀려서 공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때려버리겠죠. 아. 전위에서 항상 스윙 짧게 걸고 보고 잡고 바로 그렇죠. 밀린 거를 끊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이 떠버리면 안 돼요. 백쪽에서 떨군다는 그렇죠. 빠르게 온 공을 중간에서 네. 끊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 곡 쳐봐도 돼요? 네. 네. 다음 곡도 한번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시작처럼.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이거 이렇게 되네. 와. 진짜 게임한다 생각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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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유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호시님? 일단은 넣고 네. 잡았잖아요. 네. 지금 서비스 받는 사람이 무조건 왼쪽으로만 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잡은 다음에 만약 오른쪽으로면은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넣고 무조건 왼쪽으로 가버리면은 엄청 그냥 오른쪽 짧게 오는 공도 못 나가요. 아. 미리 가버려서. 아. 그래서 항상 멈췄다 공 오는 거 보고 빠르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코치님이 지금 백쪽을 준비하는데 제가 포핸드로 몰래 말 없이 한번 줘볼게요. 네. 코치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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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이거 어떻게 치는 겁니까? 백핸드로 잡고 네. 공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 잡고 아. 공 보고 나가. 아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와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몰카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몰카 실패. 와, 네. 한 번 더. 네. 자, 랜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스님. 하나, 둘, 아, 셋. 셋. 둘 하고 둘 끝이 아니라 네? 둘, 셋. 둘, 셋까지. 그리고 공 오른쪽으로 와도 오른발 잡고 바로 포인트. 이야, 아. 감사합니다. 서브 리시브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브 리시브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넣고잖아요. 이별 앞에. 아 알겠어요. 네, 서브 넣고 다음 동작이 안 돼서 이렇게 쉽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위에서는 스윙도 크면 안 되고 스윙을 딱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넣고 멈춰서 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든지 왼쪽으로 나가든지 스텝도 많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발, 두 발. 한 발. 아니면은 그냥 바로 점프해서 끊는 거예요. 아... 아니면은 올리지 말고 최대한 눌러주는 게 중요해요. 아, 왜냐면 이 공 안 끝내도 네. 이 사람이 올려주면은 뒷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항상 초구 네. 받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 넣고 나서도 그렇고 공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브를 하고 나서 이 두 발 잡는 게 정말 중요하군요. 그래야 아, 좌우로 뛸 수 있으니까. 게임할 때 전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스윙도 짧게 가야 되고 네. 상대방이 길게 친 거를 중간에서 끊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게임 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후위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스매시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서브 놓고 숨어있지 않고 적극적인 이제 이렇게 플레이로 게임을 좀 유리하게 푸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